Today's Small Cap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폐기물 처리 업체죠. 코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엔텍 폐기물 처리 업체고 그 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갔었고 하는 과정을 네. 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네요. 특별히 저희 코엔텍을 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저희 폐기물 업체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폐기물 업체는 국내 상장사 중에 YNTEC이랑 KGETS, 코엔텍, 인선 ENT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온 이후에 가장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은 그 코엔텍이라고, YNTEC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NTEC은 여수 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입니다. 여수 지역에 있고, 그리고 지금 YNTEC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부터 매립장을 추가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주가가 거의 고가를 지금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NTE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사업부 자체가 좀 우호적인 실적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YNT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부 자체가 폐기물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그 다음 골프장, 그리고 시멘트 사업, 그리고 이제 해운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해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게 이제 국가가 이제 원가에서 얼마나 이거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WTI 그 유가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3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YNTEC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나간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오를 동안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NTEC이랑 인선 ENT가 지금 특히 YNTEC 같은 경우에는 거의 YTD로 봤었을 때 한 40% 올랐고,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거의 3분기 실적 나와서 이제 지금 실적 흐름은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코엔텍이 가장 높습니다. 코엔텍이 이제 시가총액 5천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코엔텍이 지금 가장 대장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덜 올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갭 맞추기 차원에서도 코엔텍의 주가 상승의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 과거 시계열로 봤었을 때 1분기가 가장 그 주가 흐름이 좋고요. 이제 2, 3, 4분기는 좀 주가 흐름이 플랫합니다. 근데 올해는 연간으로 1, 2, 3분기 지금 실적 다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1분기에 주가가 좋은 이유는 보통 4분기에 계약을 하고 이제 1분기에 단가 오른 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때 주가 흐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고요.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2, 3분기는 좀 많이 빠지는 형태인데, 올해는 이 폐기물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을 다시 받는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장세가 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지금 관심이 안정적인 폐기물 업체로 좀 이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10월 31일에 그 법이 하나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최근에 통과를 한 건데, 최근에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정책이나 법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법이 조금 수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폐기물을 배출했었을 때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목적은 네 가지인데, 크게 목적이 지금 불법 폐기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을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건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지금 하나의 좀 이슈로 돼서 지금 정책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법 폐기물이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불법 폐기물 자체는 지금 이거를 배출하는 기업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의 문제를 인지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훨씬 몇 번
이번에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민원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승인을 받는데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원래 과거에 인선 ENT가 이 매립지에서 이 사고가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불법 폐기물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냐면 원래는 지금 현재 법에 있어서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그리고 처리하는 자가 다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거의 책임자만, 이걸 처리하는 사람 업체만 결국에 책임을 져줬었거든요. 배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이거를 더 작은 업체한테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지금 배출하는 업체에게도 책임을 같이 묻겠다, 이런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NA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M&A가 되고 난 이후에, M&A 되기 이전에 사고가 났었을 때는 이거를 이후에 그 인수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인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기 싫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였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M&A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 어떤 폐기물 업체가 더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결국은 캐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이 지금 11월 연대로 다시 공표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지금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폐기물 업체는 좀 우호적인 주가 흐름에 가장 이어나갈 확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단가 추이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폐기물 산업을 이끄는 거는 결국은 이 프라이스가 얼마나 늘어나냐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다른 그래프를 제시를 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국내 산업에서 Q라고 하는 이제 배출, Q라고 한다면은 결국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출량은 일정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증감이 YOY로 1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이게 증가하지 않는다, 거의 굉장히 플랫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결국 이끌어내는 거는 P가 얼마나 올라오느냐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상장사 중에 소각 사업을 하는 회사는 코엔텍이랑 KGETS, YNTEC이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소각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건설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 사업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지금 소각 단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히 KGETS 지금 이 소각 단가를 봤었을 때 이게 톤당 단가거든요. 코엔텍이 톤당 한 17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KGETS랑 YNTEC은 2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20만 원이 넘는 이유는 KGETS랑 YNTEC의 위치가 화학공단 내에 있습니다. KGETS는 시화공단에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게 그 중소규모의 화학업체랑 그다음에 염색업체들이 많고, YNTEC은 여수 산단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완전 그 이제 공업단지, 그러니까 화학공업단지 석유하는 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 이런 그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고요. 지정 폐기물은 원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보다 단가가 3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는 모든 이런 폐기물들을 다 믹스를 하게 되면 지금 KGETS랑 YNTEC의 단가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YNTEC이 3분기에 지금 20%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단가 성장이 두 자릿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8%, 3% 성장하다가 지금 20%,
20% YOY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4분기까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YNTech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단가 위주로 선별하면서 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이 회사의 영업적인 전략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번 분기만 이렇게 반영이 된 건지, 이거는 4분기까지 좀 기다려본 다음에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립단가를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업체들 중에서 코인텍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YOY로 코인텍의 매립단가가 거의 지금 100%, 15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들 YNTech도 50% 이상 올랐고, 인선ENT는 사실 YOY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다시 재개장을 한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YOY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코인텍과 YNTech을 봤었을 때 코인텍이 지금 훨씬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울산에서는 매립 사업을 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매립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거는 코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많이 이렇게 내려온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얘네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51%, 43% 지금 이렇게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YOY로 리레이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에 51%를 시연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50%, 얘는 영업이익률 50%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에 중간에 사업부가 빠졌던 거를 고려를 한다면 이익 자체는 YOY로 여전히 성장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지금 150%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립 사업의 이게 지금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좀 작아졌거든요. 이 이유는 그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큐를 결국은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매립을 할 때 이거를 매립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단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양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양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립지의 사용 연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코인텍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다른 업체들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갭 맞추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폐기물 처리 업체 코인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